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부산을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 가운데 영화의 도시가 있죠. 이 영화의 도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축제가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부국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오랜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3년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좀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에 가까운 영화제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편이 넘는 영화들을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해외 게스트들이 이제는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드디어 오시는군요. 네, 그분들이 거의 다 오실 것 같고요. 완전 정상화만으로도 정말 약간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사실 부국제 하면 개막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올해 개막식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네, 올해 개막식에도 참 그 많은 그 스타 배우들 그리고 여러 감독님들이 오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양조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저희가 양조위 배우에게 주게 됐는데 양조위가 직접 개막식을 찾아서 이 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조위 배우가 직접 어떤 영화들을 관객들과 보고 싶다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6편의 영화를 같이 관객들하고 볼 예정이고 그중 두 편에 한해서는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조위 팬들이 정말 설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심사위원으로 그 프랑스의 거장 감독인 알랭 기로디라든가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중에 카세료 그리고 일본 감독 중에 오기감이 나왔고 이런 배우나 감독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배우, 감독 다 이번에 부산에 다 모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양조위 씨가 직접 그 작품도 다 선정을 하신 건가요? 네, 양조위 배우가 자기가 선정해서 이 영화들을 관객들하고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영화들을 틀게 됐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해피투게더라든가 그리고 2046이라든가 그 양조위를 대표하는 그 왕가위 감독님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들 틀고 화양연화도 틀고요. 좀 그 특이한 영화는 동성서치라는 영화하고 암화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들은 사실은 못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동성서치 같은 경우는 양조위가 정말 망가진 모습으로 나오는 코미디 영화고요. 네, 암화는 이제 누아르, 홍콩 누아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개막작과 폐막작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작품이 선정됐나요? 올해 개막작은 이란 영화입니다. 바람의 향기라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의 감독인 하디 모하게우라는 감독은 2015년에 저희가 그 대표적인 경쟁 섹션인 뉴커런치 섹션이 있어요. 뉴커런치 상을 받으신 감독이고 뉴커런치 상을 받고 이번에 개막작으로 다시 부산에 컴백을 하게 되시는 감독입니다. 바람의 향기라는 영화는 지금과 같은 좀 각박한 세태 속에서 굉장히 그 소중한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이 선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영화이고 매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깊은 울림을 갖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막작으로 선정된 영화는 한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츠마부키 사토시라든가 안도 사쿠라 같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입니다. 네. 그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작품이고요. 원래 굉장히 인기 있었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 일종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3년 と 9ヶ月 愛したはずの夫は全くの別人でした.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항상 여러 가지 부문을 나눠서 섹션을 나눠서 영화를 소개하잖아요. 올해 주목할 만한 섹션이 있을까요? 올해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인 것이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별기획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일본의 그 신인 감독들 영화 중에 10편의 영화를 모았습니다. 지난해에 그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와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가 부산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처음 선보이고 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영화에 새로운 감독이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10년 이후에 그러면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 이후에는 어떤 감독님들이 새로 등장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기도 하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에 선보이는 10편의 영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일본 영화를 미래의 일본 영화를 끌고 갈 그 젊은 감독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10편들을 아마 쭉 섭렵을 하시면 일본 영화 전문가가 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새롭게 신설된 섹션도 있나요? 네, 올해 그 신설한 섹션 중에 그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대중적이고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조금 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빨리 소개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페셜 프리미어라는 섹션을 만들었고요. 올해 두 편의 영화를 선보이게 됩니다. 방울이 감독의 20세기 소녀라는 영화하고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20세기 소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유정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소년들은 이제 설경구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두 편 다 대중적이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고 나면 관객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섹션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양조희 배우가 직접 선정한 6편의 영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를 그 모아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시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은 관객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는 그런 장르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이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특히나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새로운 영화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언이 있고 이런 그 흐름들일 텐데 그렇게 구성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다큐멘터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조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기존의 어떤 기록 필름들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다큐멘터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앞으로 만들 다큐멘터리들은 조금 기존의 영화들과 달리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 عاماً يرفعون صور الفرد بدأوا مشيهم المعاكس أنا لم أعد أنا أين أنت الآن؟ أنا هنا في باريس كاميرتك هنا ماذا تحب أن تقمص من وضع حمص بالضبط؟ Thank you.
Wir Deutschen von heute gehören nicht zu der Sorte von Menschen, die bei einem Feind auf unsere Vernichtung auf. 영화제 오면 정말 많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잖아요. 사실 오면 뭐부터 봐야 할지 고르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영화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유명한 감독님들의 영화들에 먼저 눈길이 가긴 할 텐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새로운 영화들을 좀 발견하는 재미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뉴커런츠 섹션이나 지석 섹션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가장 새로운 재능들을 발굴하는 장이 되어 왔고 그런 영화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올해도 예를 들면 뉴커런츠 부문에 제가 이제 선정한 작품 중에 이란 영화인 노엔드 그리고 일본 영화인 천야 이랴 이런 영화들은 정말 새로운 감독님들이 앞으로 거장이 될 감독들이 영화를 만든 작품이고 각각이 아주 개성적인 영화들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석 섹션을 말씀드렸는데 지석 섹션에서도 그 일본 영화인 디셈버라든가 이란 영화인 라이프 앤 라이프 같은 작품들이 있어서 이런 영화들도 역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다 아시아 영화들을 말씀드렸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들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들의 영화를 보고 그 나라의 삶과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이런 걸 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이라크 영화하고 시리아 영화를 한 편씩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라크 영화 중에 공중정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라크는 전쟁 때문에 전쟁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라크가 거의 폐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공중정원이라는 게 어떤 쓰레기산 같은 거를 부르는 말인데 그 쓰레기산 속에서 살고 있는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주 절절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가 공중정원이라는 영화고요. 추방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리아 영화입니다. 시리아 역시 내전으로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폐허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무척 감동적인 영화니까 이런 아시아에 우리가 몰랐던 나라의 이야기들을 좀 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프로그래머님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정말 많은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굳이 딱 한 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감독 중에 미야케 쇼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 현재 일본 영화 감독들 중에 가장 전도유망한 또는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님 중에 하나예요. 이 감독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진 어떤 여자 권투 선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잔잔하지만 감동적인 그런 영화고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그 관객과의 대화에는 이번에 그 심은경 배우, 일본에서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영화상도 계속 받았는데 심은경 배우가 특별히 관객과의 대화에 같이 참여해서 이 감독님과 이 주연 배우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은경 씨가 주인공인가 봐요. 심은경 씨가 이 영화에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를 좋아하셔서 본인이 이제 어떤 대담자로
나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런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땡땡땡이다 라고 소개를 하신다면요? 지금까지는 거리 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극장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50%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전체 좌석에 50%를 썼었는데 올해는 이제 100%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시 찾은 노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멀이라는 걸 다시 찾기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4일까지 진행되잖아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팁을 가지고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늘 길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